싹 올라가서 싹 브리깃에 피해주고 자 힐 후우 하고 도망가고. 하지만 아나는 안 죽고, 아나 안 죽고, 아나 안 죽고, 절대 안 죽고, 절대 안 죽고, 죽을 일 없고. 구독 누르셨습니까? 어머나 이게 뭐라 뭐 근육질 우후.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빅키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오버워치가 기존에는 떡밥을 굉장히 많이 뿌린 다음 영웅을 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쿨하게 떡밥 뿌린 이틀 만에 영웅을 뽑아냈습니다. 영웅 이름은 바티스트고요.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에이펙스에 다가오는 이제 방갈로르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테스트 서버에서 새로 나온 바티스트를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어떤 재미요소가 있는 영웅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스피디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스트 힐러네. 약간 그거 같다. 데모맨처럼 유탄 발사기를 쓰는 건가 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무기 3연발 총을 발사합니다. 그냥 총이야? 아 M16님? 자 우클릭 폭발 범위 근처에 아군을 치유하는 수사체를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나 생체 수류탄처럼 이렇게 딱 던지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 힐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유탄이랑 총이랑 탄창이 따로예요. 네 장전은 근데 같이 한다. 데미지 봅시다. 데미지 자, 잘 봐요. 따다닥. 데미지 75인데? 솔저가 발당 19, 얘는 발당 25. 솔저는 딜러, 얘는 힐러. 데미지 6 더 넣고. 솔저는 탄퍼짐 5지고, 얘는 탄퍼짐 없고. 야, 미친 거 아니냐고! 딜러가 두 발이면 죽어요. 둔타창이면 죽어요, 이거. 아이씨, 뭐 일단 접어두고, 뭐 일단 다 보고서 이 새끼 사기네 아니네 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힐이 개똥일 수도 있잖아. 잘 봐요. 힐 들어갑니다. 잘 모르겠는데? 60쯤 차네, 60! 자힐 되냐고요? 아! 자힐이 안 되네! 이걸로 자힐이 안 되네. 아 다행이네. 자힐 되면 나 오버워치 접었다. 다음 스킬 볼게요. 스킬 다 봐야지. 치유파동, 자신과 근처의 아군을 지속치유합니다. 자힐 되네요. 솔저의 생체장을 직접 손에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스킬이네요. 근데 풀타임은 다소 긴 편이고 힐량이 엄청나진 않아요. 자힐이나 근처에 있는 영웅들, 딜러나 힐러들 딱 힐하기 좋은 정도? 한마디로 적팀이 날 물러왔을 때 이거 쓰고 버텨라 이런 것 같고. 불사장치, 안에 들어간 아군이 죽지 않는 장치를 던지면 장치는 파괴할 수 있는데 안 죽는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스킬? 아 근데 이거 부술 수 있다니까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지? 이거 일단 얘네들 안 죽게 한번 살려볼게요. 얍! 맞아도 안 달죠? 체력 한 30 아래로는 안 다는 것 같아요. 체력 30 아래로는 안 다나봐요. 그 사이에 이거 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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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로 풀피. 디바 자폭이 막히네. 아 근데 봐야 돼. 이것도 이게 보면 터트릴 수 있거든요. 이거를 쏴서 이거 터트릴 수 있기 때문에 자폭이 이게 터지면서 같이 죽을 수도 있어. 이건 한번 실험해봅시다. 우와! 살았어! 다 살았어! 아 저거 범위 밖에 있었어 저 사람. 자 다음 스킬 외골격 전투와 웅크리 길이 길게 누르면 더 높이 점프합니다. 약 용수철 같은 건가 봐. 용. 와 힐러 이동기가 미친 이게. 어? 야 메르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 같은 팀이 있어서 이동하지 이 새끼는 지 혼자 이동하고 처앉았네 힐러 주제에. 야 모이라도 2층엔 못 올라가요. 어? 풀도 없어. 야 이게 어딜 봐서 힐러냐고. 그냥 이 점프랑 차크닉만 줘도 딜러 중에 사긴 티어구만. 궁극기 대마의 궁극기 매트릭스를 투사합니다. 매트릭스를 통과한 아군의 공격과 치유 기술의 위력이 2배가 됩니다. 아 이 궁극기가 그거 막으려고 하나보다. 33끼리 서로 부비작 하면서 오지게 존버하면서 오지게 버티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 그거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여기 요 안에다가 딱 깔자. 빠바방 빠바방. 그리고 얘는 힐 줘볼게. 빵! 요렇게 쓴 겁니다. 디바가 무조건 등장할 건 디바가 무조건 등장할 것 같아요. 디바 매트릭스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가 일단 스킬을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정신나간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데미지도 앵간한 딜러 뺨치도록 세고요. 아 물론 헤드만 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딜이 잘 나와가지고 궁극기가 잘 차요. 거기다 힐로 범위 힐입니다. 자힐도 있어요. 심지어 미친 스킬 무적기도 있습니다. 무적기도 있고 2, 3층 오가는 이동기도 있어요.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이동기는 앞으로 가는 이동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동기가 비싼 이동기거든요. 근데 그 가장 비싼 이동기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해봅시다. 내려오세요. 깨끗이 나. 이거 딱 이렇게 힐 줄 수 있잖아. 이런 데서 안 녹네요. 어, 안 죽어. 무적이야 우리. 저 무적 부서 부셔야 돼. 안 죽어. 안 죽어. 어, 이거는 아, 우리 라인님 에반. 아, 근데 내가 보기엔 저거 혼자 살 것 같아. 저 자리야 혼자 살릴 수 있어. 자리야 혼자 무적 가능. 자리야 혼자 무적 가능. 들어가. 자리 앞으로 들어. 앞으로 들어가. 매트리스 넘어가. 자리야. 앞에서 써. 앞에서 써. 그래, 힐 막 줘. 안 죽어. 안 죽어. 야, 꺼져. 여기 들어와라. 무적전. 무적. 안 죽음. 궁옥이 또 찼다. 와, 개사기다 진짜. 어, 온다 온다 온다.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내 힐 중심으로 줘. 힐 중심으로. 힐 강화 중. 힐 강화 중. 아나가 필수다. 힐벤 역할이 역할이 지금. 와, 진짜. 맞어? 타이밍 노려가지고 이거 하는 거? 와, 삽사기 삽사기. 안 죽죠? 안 죽죠? 안 죽죠? 다 죽죠? 그리고? 아나부터 잡을라 하지만 아나부터 잡게 못하죠. 바티스타 안 잡으면 이거 게임 절대 못 이기죠. 안 죽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너 안 죽어. 안 죽어. 왜냐고? 내가 위에 있거든. 고지대에 있는 바티스타 안 집은 게임 안 끝나. 유지장치 깨고 궁극기 깔고 힐 버프 뽕 넣고 딜 올려가지고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유지장치를 끝까지 아끼는 게 좋네. 삭 올라가서 삭 브리기트에 피해주고. 자, 힐. 호우 하고 도망가고. 하지만 아나는 안 죽고. 아나 안 죽고. 아나 안 죽고. 절대 안 죽고. 절대 안 죽고. 죽을 일 없고. 느려. 오, 이런 식으로. 아우, 하나 둘 셋. 오, 저 팀 센스 좋은데요? 우리 그러면은 아나에다가 이거 넣은 다음에 바스 오리사 넣어봐요. 일단 엄청 엄청 깊게 잡아도 돼. 어차피 무적 한 번 있어. 가자 가자. 무적 깔았어. 무적 깔았어. 어, 무적 믿고 가야지. 나 궁 나왔거든. 궁 나왔거든. 한번 가보자. 그냥 바로 들어와서 바로 있는 거 다 깔고 하면 돼. 정면에서 갈게요. 가라 가라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버려. 야, 죽어. 야, 아무거나 다 죽어. 야, 야. 게이즈 더 호. 뒤로 빼봐. 뒤로 빼봐. 집으로 와봐. 집으로 와봐. 뒤로 빼봐. 여기다 깔아줄게. 가, 박아. 안 죽을 거죠. 죽었어, 죽었어. 자, 해서 오늘은
바티스트라는 오버워치의 신규 영웅.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나온다 신규 영웅. 좀 더 빨리빨리 많이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랜만에 나온 바티스트 영웅 알아봤고요. 좀 새로운 정보였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별로인 정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정보 달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유발. 아 이거 말고도 밸런스 배치 많이 됐다고? 아 진짜? 아 그건 나중에 봅시다.